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남은 시간 4분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부남 김종양 두 선배 의원님께서 이제 경찰에 대한 애정 공세를 하셨어요. 31년 6개월 동안 재벌입은 제가 경찰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경찰을 사랑하지만 저는 경찰께 경찰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공정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수본부장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수갑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중대한 인권이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하고 똑같은 사례가 올해 7월 24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용인 동부수로 오는 어떤 한 제3자로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처제하고 비서관한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수갑을 채웠는지 국수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인영장도 발부됐고 나중에 영장도 당연히 기각됐죠. 둘 다. 저기 다 보면 위법이라고 되어 있고 대전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준항고 인정이 됐거든요. 그 경찰관이 그것도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 비서관이 바빠가지고 출석 한두 번 안 하니까 그래서 했다고 했는데 저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 아, 그 수원 그 용인동부소 사건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예. 다만 그 수갑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관련자들 뭐 도주우려가 있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습니까? 자해할 우려가 있습니까? 흉화법입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구인영장 집행됐는데 저기도 지금 구인영장이 집행됐고 저기도 영장 기각됐는데 기각됐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판단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조조청장님. 예. 저는 모든 일에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제가 경찰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처지도 이해하고 뭐 어떨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소환 저는 뭐 제때 다 이렇게 했고요. 핸드폰 제출 다 했고 압수수색 오케이. 우리 세 아이 엄마, 우리 처제 그리고 우리 30살 된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오케이입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때 그때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한다 하는데 저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저거 한번 심각하게 보십시오. 저것뿐만 아니고 저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저는 경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청장님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뭐 징계나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은 누가 한 명이라도 개업 관계 없으니까 저한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확인해서 그 의원님실에 네. 따로 예 한번 제가 아니 왜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의 권리를 지키십니까? 자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 그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김종량 의원님 합니까, 김종량 의원님 또 개입하시네. 아니 급박을 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제가 뭘 어떻게 잘못하라고 네. 합니까? 네. 이런 제가... 사례가 있으니까 청장님. 예. 10초만 주십시오. 제 책임질게요. 청장님. 예. 예. 이러니까 자꾸 이제 경찰이 불공정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지간하면은 다 묻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질의 중인 이상식 의원님의 발언을 약간 제가 개입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본인이 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말 이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저 그 억울함과 또 그 절박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중단시켰던 것이고 제가 다시 우리 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청장님과 국수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사례가 분명합니다. 사례가 분명하고 이 과정이 아무리 그 의원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즉답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개요를 충분히 살피셔서 만약에 이 문제의 인권 또 과도한 그 수갑 그 집행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청장에 또 우리 국수본장이 그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이상식 의원님과 본위원회에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국수본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드리세요. 예. 존경한 위원장님, 전 이상식 의원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식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식 의원님은 매번 국감 때마다 본인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입을 다물려고 해요. 저 이상식 의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상식 의원이 저 성격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은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예. 대해서 편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편을 드셨어요, 지금. 제가 개입했지 않습니까? 보고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상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사례이긴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니요. 여기서 멈추십시다. 예. 예. 오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모두가 처해 있는 그런 처지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자,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